만족을 한다. 아, 카지수 왔어요. 왔어요. 빠른 점프 좋아요. 빠른 점프 판단 좋아요. 타임. 오히려 역으로. 이거 타임하면 역으로 노린다. 아, 와이드, 와이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근데 지금 약간 눈치 챈 것 같은데. 네. 미드비 알아서. 제게 모이세요. 뭐 하세요? 아, 쓰는 척? 큐 쓰는 척? 아니요, 도발. 아무도 도발인지. 아니, 아무도 도발인지 네. 몰랐어. 약간 뭐라지? 이즈리얼 만화가. 갑니다! 뒤졌어. 개운 뒤졌네. 아, 일단 얘기하다가. 자. 근데 몰라요. 자. 세조 아니니까, 세조 아니니까, 세조 아니니까. 아리가 훈령이 있었나요? 어. 훈령이 있었나요? 훈련 지수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만화가. 점프. 아리가 훈련. 전멸해요! 와! 오히려 와! 오히려 잡았어요! 와! 망했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GG! GG! 는 아니고 아니 뭐 3킬 차이기 때문에 4킬 데려다가 민용 와서 아 참나가 잘했어요. 이게 대접핀 타임이 너무 좋았어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리가 아까 미드에서 홀령이 빠졌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너무 오버해서 전멸 효과 있었어요. 너무 오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충분하죠. 아직까지는 아, 이러면 이렇게 되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아까보다 조금 덜 괜찮은 그런 느낌이죠. 아니, 안 괜찮은. 예, 네, 죽지 않아도 될 걸 자꾸 죽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괜찮지 않지 않죠? 어, 역전은 가능한데 역전 당한 거죠, 지금 사실 분위기상은. 만만치 않겠죠? 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잔나와 레오나의 어떤 서로 그 승패는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좀 밀리죠? 이제 어? 밀리죠. 와! 잡았어, 잡았어요. 와! 어! 까닉스 왜 이래? 아, 야, 뭐야지! 잡았어, 잡았어. 근데 잡았어, 이거. 어, 뭐야지! 그런데 트리가 잡힌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500골도 얻었어요. 나이스 공돈. 아, 근데 이거 당연히 트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와! 흑점이라도 써줬어야 되는데 전멸까지 썼어야 되나요? 그냥 흑점이라도 아 그냥 천국의 검을 날렸으면 되는데 제가 막 다칠까봐 실수했네요. 근데 이게 문제야. 근데 이럴수록 제이스가 부담스러워. 왜냐면 와... 자기한테 지금 포커싱이 맞춰질까봐. 네. 제이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까봐. 근데 팀원들이 되게 지금 멘탈이 좋은 게 아무도 제이스를 몰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타 때 카직스가 쿼드라 이상 하면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키워줬네. 아 제이스님 말... 그러니까 오! 지금 그거예요, 그거. 네, 나이스. 대파, 대파. 대파, 대파. 네. 나이스. 원딜 잡았어요. 기회죠? 챈스, 샷 나왔고요. 어, 에디비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어? 이거는 사우지즈. 네. 레오나까지 오고 있었는데. 아, 근데 상대가 빠지네. 근데 저쪽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세쩌아님이 궁이 있어서 연계를 하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스. 어, 또 뛰어! 잡았어, 잡았어. 잡겠는데. 레오나가 이렇게 CS 먹고 있는 거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네. 라인 CS를 먹는다는 의미보단 라인을 좀 밀어준다는 의미가 더 크죠. 소라카장인 와 똑같은. 아 걘 너무 밀고. 아니 CS가 정글보다 많아. 그러니까 정도 거 먹어야지. 네. 근데 레오나 이래도 돼요? 네. 라인 정리하다가 지금 트리 오니까 바로 빠져주잖아요. 아이고 카닉스가 지금. 어 제이스 있네요. 제이스 궁지에 몰렸어요. 아리도 체력이 없지 않나요? 아리 어? 잘 맞죠? 많아요, 체력 많아요. 자, 근데 자, 카디스가 무서운 거예요. 자, 빨리 구해주러 가야 돼요. 빨리 구해주러 가야 돼요. 아이구야, 아우 얼굴 찢겠다. 다 죽었어요. 이거 아... 본인도 죽겠는데요? 아니 저 폭발 들어갔어요. 아이고 자르바니 엄마야? 왜 오다 말아 스트리가? 아 밀어주세요. 어. 아 둘 다 잡힌다. 연쇄작용. 본인만 죽는데. 다행이네. 아직 모르죠? 애니메 만화가. 아직 몰라요? 이건 살았어요. 네. 어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세주한테가 잡히면서 다섯 명 다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무리를 하지 말고 빠지는 거 생각했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 오는 바람에 뒤늦게 일단 합류한 것에 가등편끼리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네요. 저는 방금 그 탑 미드 듀오 있잖아요. 부시에서 들어가 있을 때 상대 와드 반응과 예상해서 좀 더 돌아 나오는 그렇죠. 했으면은 트리랑 레오나가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그거. 근데 카디스가 확실히 지금 너무 셉니다. 한번 볼까요? 와. 에이씨. 에이 뭐야. BF 좀 지금 아직 화면에 안 나와서 그래요. 피바 들고 올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요. 어허. 피바라기 들고 올 것 같은데. 피바 들고 오면 치력 피바에 무라만한 와. 포탑을 파괴했어. 와드 줘야죠 위에.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보스에서 레오나와 잔나의 싸움은 레오나가 6대4 정도로 이겼어요. 근데
효과적으로 팀의 어떤 똥이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아파요 파랑이즈. 예, 잔나가 조금 더 빛이 나요. 자 근데 이거 제이스 총 스킬 괜찮아 괜찮아. 카딕스만 이거 어떻게 잘 녹여주면 돼요. 네 어쨌거나 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이 돈 더 많이 되거든요. 용 두 마리 먹었어요. 이거 빠지시는 거 네 이건 아니에요. 이름 봤을 때 빠져야죠. 카이스 앞잡이 뛰었어요. 카이스 아 원콤 나 어 그대로다 제대로 아 돌렸어요. 아, 잔나 잔나 정말 와 잔나가 민 게 아닌데 잔나가 민 게 아니라 트리가 민 거예요. 트리가 민 거예요. 트리가 밀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제이스가 살았어요. 전멸 판타 좋아요. 제이스 전멸 판타 좋아요. 스턴 나쁘지 않아요. 스턴 들어왔어. 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잡았어요. 스턴 굴 딱 돌아왔어요. 잡았어요. 무조건 잡아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방금 레오나의 Q의 그 쿨이랑 맞아 제이스의 전멸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겼어요. 판타 이겼어요. 경기 끝났어요. 아리 죽고 다 이겼어요. 와 아리가 죽긴 했지만 목전 폭발이 사실 트리가 미는 거랑 엇박자 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카직스가 앞점프 뛰고 아리 죽이고 죽었어요. 잘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카직스의 앞점프도 좀 위험한 이니시에이팅이었어요. 네, 또 늦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잘했습니다. 그 세주안의 공이 좋았어요. 순간 와 한번 딱 끌어줬어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은 사실 뭐 CS 소시 이런 거 배제하면 300원이거든요? 네 맞아요. 용 두 마리 먹었어. 용 두 마리 용 두 마리 킬 이겼지. 그리고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가 이제 곧 나옵니다. 와드 엄청 박았네요. 아 아주 그냥 용 주변에 부시 풀보다 와드가 많아요 지금. 과장돼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딱 풀 아 이건 아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슬프 갔어요 그냥. 아 이게 그만큼 지금 카디스가 잘 컸다는 얘기예요. 카디스가 지금 내 앞에 뭉쳐다녀야 돼요. 누가 하나 따로 뭐 CS 먹고 이러면 바로 카디스한테 암살당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와드 오라클 어떤가요? 오라클은 괜찮은 판단인데 저는 오라클은 잘 안 가요. 와 아니 제가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가요. 지금 템을 봤는데 제이스도 나올 만큼 나왔어요. 나올 만큼 나왔어요? 세 개 나왔어요 지금. 상대 오락을 갔네요. 파랑 3개 나왔어요. 상대 오락을 가면 좀 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부담스럽죠. 상대가 가면 가는데 저 잔나는 지금 템이 이렇잖아요. 아. 저는 솔라리 직전이고 야. 템으로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타를 당장의 시야 싸움은 잔나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자원을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한타를 위해서. 근데 그 전에 투자하기 전에 시야 싸움을 하나씩 끊기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이런 거 우리가 시야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알아서 사려줘야 돼요. 맞아요. 나대지 말고. 어이구 이러. 잘 피했어 세주하니. 오. 하지만 지금 시야 싸움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함무로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 뭐 잔나가 오면 자르려고 하는. 오 와! 왔어요. 왔어요. 와. 우와 낚시 봐. 미쳤어 낚시. 아 천국의 검을. 아 뭐야. 우와. 근데 이거 손해죠. 이거 잔나가 살아도 손해예요. 네 만만치 않아.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쪽 흑점 폭발이 없긴 한데 전멸 빠졌고 자 노력고 흑점 안 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 고! 와드 좋아요 와드 좋아요. 나이스! 세주안이! 이러면 할만하죠. 할만해요 할만해요. 벽 쳤어요 벽 쳤어요. 아! 아! 따라와요.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안돼 안돼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레오나. 뭐하나요 지금 우리 편들. 아 레오나 제이스 컸어요 제이스 컸어요. 근데 이즈리야 아 이즈리 아! 그 차이 이게 아리님이 잘린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카직스 잡고 일단 합류해서 빠졌어야 되는데 근데 카직스 잡는 걸 설계했던 상황에 아리도 약간 설계 당했어요. 네 그러면 4대4면 당연히 좀 뺐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론이 나가겠네요 이제. 아 저는 와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론 안 가네? 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요? 근데 이지가 빠져도 될 정도로 잡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바론을 갔을 텐데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시네요. 아 누구라도 바론 가는 게 지금 제일 이득이죠? 네 제가 뭔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카직스가 없고 와도 늦을 것 같고 이겼습니다. 피들이 없어서 체력이 너무 없었어요 아까. 근데 이지 혼자 타워 꼈는데 바론 먹은 거 아닌가요? 집에 간 거 아닐까요? 그냥? 상대 체력이 없었어요 체력이 없었어요. 이지 빼면 세 명이 다 체력이 아, 없어서 타워. 집에 갔고 아. 이지 혼자 타워 깨고 도망가겠다 이제 빼 이제 바론 타임이 아 그쵸 바론 없죠? 없어요 없어요 바론 없어요 바론 먹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을 거예요. 자 이제는 템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슬슬 좀 시작 싸움에 투자해야 돼. 오 잘 피했어요. 네. 오 근데 잘 피했지만 저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룰루가 죽었었나요? 잤나요? 아니 그니까 서포 그 안 죽었죠? 오라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오라클 안 맞았어요. 잔나 안 죽었어요. 아 이러면 또 시야
제가 이제 솔라리가 나왔잖아요. 네. 이 시점부터 제가 오라클을 빨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오라클 안 빠는 건 오라클 빤 상대방 서포터를 자르기 위해서 일부러 안 빠는 거거든요. 제가 상대방한테 일부러 시야를 주고 그대로 하려고. 움직이게 해서 아~ 와드를 와드나시 네. 레드 디푸시 그림 같은 청공의 공. 아 맞네. 그런 거 가능하겠네. 근데 방금 전에 그게 통했어요. 네. 자 근데 이거 잔나가 전멸이 없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이제 오라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이제 사야 돼. 이제 모아서 사야 돼요. 정말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상대가 맞아요. 상대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라클이 없어 시야 싸움에서 완전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아야 되고 안 되면 세주안이라도 가져야 돼요 지금. 네. 오. 좋지 않네. 오 진짜 지금 시야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지금. 몰아넣고 지우네 이제. 아. 돈이요. 이거 모아야지 뭐 이제. 70원만 모으면 됩니다. 급해요. 그럼 라인자도 한번 주지 레오나. 네. 아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레오. 아 근데 또 라이너도 그 뺏기도 애매해가지고. 네 맞아요. 큰 거라도 빨리. 오 50원. 어 이건 안 가신 게 좋은데. 낚시에 낚시에요. 개 빠졌어요. 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정우의 흑점 폭발. 아 펜스 잘 넣었는데. 아 아니요 좋아요. 먹었어요. 좋아. 먹었어요. 찍었어요. 끝났어요. 들어온 거 뭐. 끝났어요. 하디스가 던졌어요. 던졌어요. 하디스가 던졌어요. 하디스가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왔어요. 와 맞은 거고요. 레오나 맞은. 제이스 어글 잘 와 세주한이 어글 잘 끌었어요 정우의 검 마치고 아리가 매우 맞다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대박 카디스가 이거는 잘못 부비겠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또 다 걸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르반의 EQ가 안 맞았을 때 카디스가 들어오면 안 됐어요 오버했어요 네. 카디스는 왜 이렇게 들어온 체포인이 아니에요 아, 카디스가 먼저 들어와서 직살해가지고 이것만 깨고 레오나가 와 딱 어떻게 보면 카디스가 던진 건데 그렇죠 그걸 레오나가 잘 받아먹었어요 네 던질 때도 받아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투수가 던진 공을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실력되는 포수 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라클 아 돈 아 핑하루 일단은 빠르게 대처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채팅창에서 정치가 나왔던 게 아리가 대파 같다고 욕 먹고 있었거든요. 아 대파 나쁘지 않아 아리. 사실 아리의 코어 템 중에 하나인데 나쁘지 않죠. 네. 다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갔을 때 효율이 나쁜 챔프가 절대 아니죠. 치고 빠지는데 능한 F 챔프인데 아, 저... 어울리죠. 아 오늘 장인어른이 나와가지고 라인전이랑 한타에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KD도 항상 저래요.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서프 KD예요 저게. 30원씩? 아 20원씩이죠 여기 낚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낚시원씩군요 정신 차리세요 CS구나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졸리.. 아 NLB 직후에 하셨으니까 예 네, 정신이 없어서 이제 오라클이 곧 뭐 나올겠지만 또 뭐.. 어 포킹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오 제이스 템 다 나왔나 본데 피바까지 나왔나요 혹시? 어.. 제이스가 피바라긴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해적검을 나네요 제이스요? 예 네. 오란검 나쁘지 않죠 파랑 시리즈이기 때문에 수호천사 뭐 굳이? 강하시다 네 제이스 포킹 너무 센데요? 이것도 지우러 왔다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와드 하나 지우고 잔나 피가 저렇게 까이면 이득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장인어른이 했던 그 말이 기억나요 지금 당장 시야 싸면서 1, 2킬 따내는 건 상태지만 나는 미래에 투자해서 슈렐리아와 솔라리 팬더들 솔라리 팬더들 뽑겠다 이게 아까 한타에서 기막힌 역할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역할을 했어요 기막힌 정도가 아니라 세주안이 다 세이브했어요 맞아요 이 정도 게임 만들었으면 서폿이 입 털어도 돼요 오도 내려도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입은 절대 털면 안 돼요 아 입은 안 되고 뭔지 다 털어야지 뭐 입을 실제 털어보신 적 있나요? 역시 이게 좀 달라 그래요 CS죠? 못하는 걸로 화내진 않는데요 250 못하고 뻔뻔한 거 250원 남았다는 건가요? 저기? 아,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장인 말 끊어 네. 아니 저 궁금해서 250 남았다는 건가? 오라클은 님이 빨아주세요 그렇지 어. 이럴 줄 알았다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말해 100원 네. 남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50원 100원인데? 이게 하지만 네. 팔고? 네. 핑 팔지 말지 오라클이 있으면 핑과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긴 해도 아이고 아깝네요 에헤이 저기다 그냥 피가 박으세요 지금
절대 방심하지. 어디다 막을까요? 그냥 바꿔 지워야지 지금 빨리. 여기요? 아니 왜 은장이 못 올려요 계속?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아니 안 받겠다는데 왜 계속? 안 팔겠다는데. 아니 나는 지금 약간 조마조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실버에서는 아. 겁나 뭐라거든. 뭐라고 왜 안 빠져?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맞추지. 나는 욕 먹을까봐 우리 장인이. 어. 와드라도 저기다 핑화라도 빨리 하나 바로 나네. 지금 왜냐면 같은 상황이 안 좋거든요. 이제 이게 먹는다고 하죠. 아 이런 거 보면은 당근님은 은장이 아니에요. 바텀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맵 리딩 능력 보소. 자 상대도 그래도 바론이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먹고 가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 괜찮아요 쿨이 빨라요 금방 돼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흑점 폭발보다 중요한 게 레오나가 바로 먹을 때 도착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게 다이아니까 딱 그 통하는 게 먹고 있어요. 아 아리가 비웠어요 자리를. 아 아리는 비우면 안 되는데요. 아 먹혔어요 바로. 이건 곤란한데 아리가 비우면 안 돼요 아리가. 어 물렸어요? 이건 최악이죠 제이스. 아... 물리면 끝났어. 아니 괜찮아 나쁘다. 아, 제이스 아니에요 세조 아니에요. 아, 세조 아니야. 빨리 집가야 돼요. 네, 왜 그래. 어어어아어아 우와 근데 사람만 남았어. 자 그리야 저 타진 걸어 타진 아이고 타진 잡았어. 잡았어 수호천사. 자 괜찮아요. 자 흑점 폭발 3 2 1 와 잡았어요 끝났어. 흑점 폭발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안 돼. 그렇죠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기분 내다가 전멸 쓰고 흑점 폭발 썼으면 전멸 당해요. 맞아요. 아 트리 왕기 전멸 있어. 자 전멸도 있고 흑점 폭발 있거든요. 너무 복귀 아파요. 복귀 아파요. 이제 아파요. 아파요. 근데 바로 먹은 한타 치고는 굉장히 잘 싸웠어요. 한 명 죽고 다 두 명 잡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한 명이 먼저 들어왔는데 포커싱을 그냥 점사를 해버려가지고 잡혔다 이거. 와 아리 날라다녀요. 역시 한국 여자의 매운맛. 그렇죠. 원정력 신라면 먹었거든요. 짤린 아까 실수를 제대로 만회하셨네요. 네. 저게 업체계를 파괴. 이제 내가 운영하네. 당신을 파괴했습니다. 아 잡 이거 잡겠는데요? 잡았어요. 빼야 돼요. 정비해야 돼요. 아 이건 애니비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망친 척하다가 싸우면. 와드 지우면서. 와드 지우면서. 자 지금 근데 아리가 만화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야를 지우고 있다고 해도 빼야 돼요 지금 빨리. 바텀은 아리가 한번 정리해주고. 네. 아이템은 다음 템은 오모그. 네. 와드를 더 사는 아닙니다. 나쁘지 않죠. 오라클 있고 체력 좀 쭉 채우고 가시지. 일단은 뭐 체력 잘 차니까 상관없겠죠. 매운 맞췄어요. 볼까요? 대파? 아 매운 맞추고 근데 만화 없네요. 훈령으로 빠졌어요. 판단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해요 저런 상황에서는. 네.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샀는데요. 죽으면 중요한 게 아니죠. 갔어요. 아리님이 약간 자주 잘리시네요. 이제 제이스가 약간 좀 또 아니 그리고 제이스가 언제부턴가 무게감이 있어요 지금. 무게감 있어요 게임 안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가 없어요 아리가. 아 그쵸 아리가 없지. 아리가 사실은 지금 주딜이에요. 붙었을 때 아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대파로 빠져야 돼. 그냥 쭉 빠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볼 건 아닌데 전멸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타임 버틸 수 있고 그냥 돌려서 빠지는 게. 아. 궁 없는 자르반한테는 전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카리스 붙고 이럴까봐. 4대5로 한번 해야 되나? 다이브 하면. 근데 아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4대5를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다이브 하면 아리보다 타워가 더 세요. 어? 빨리 가야겠는데. 아 이런 라인 정리하고 가는 것도 판단이거든요. 이거 좋아요. 왜냐면은 네. 결국에 누군가가 정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갈 사람이 미리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뒤늦게 온 사람들이 저거 갖고 CS 왜 먹냐 막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아 서로 지금 낚시를 걸고 있어요. 와드 싸움으로. 네. 가자는 건가요? 애매하죠 여기 들어가기. 근데 상대도 유지했지만 몇 번 져보니까 쓴맛을 봐가지고 네.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이제. 와드 없는데?
우리가 근데 경기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잘 큰 카직스를 레오나로 맞게 좋나요 안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장난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좋다고 맛있죠. 네. 진짜 좋아요. 계속 좋아요. 카직스 탈진 걸고 네.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카직스 카직스 도망가기 바빠요. 들어왔다가 네, 그러니까 카직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거기 안에 들어올 때가 아니거든요 카직스가. 자, 이거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거의 레오나 캐리에 가깝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대가 가장 잘 큰 챔프를 묶어둘 수 있는 서포트 아님 말고 김밥 말고 네 타릭이랑 레오나 같은 챔프가 카직스한테는 카운터죠. 네 확정 스턴 네 확정 채식이 아닌 챔프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아 게임 정말 재밌네요. 긴장감이 이상하리 많지 장인어른의 그 KDN 항상 비슷해요. 딱 저 정도. 데스보다 킬이 좀 많고 어시가 수두룩한 민병대. 아 좋아요. 햄트리는 항상 워모그. 그다음 워모그는 원래 자주 안 가거든요. 네. 네. 우리 팀에 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가요. 사실 워모그 같은 템은 슈레 솔라리 그 다음에 뽑는 템이잖아요. 네. 그러면 흥하지 않으면 사실 가기 힘든 템 아닌가요? 그렇죠. 망하면 못 가죠. 꾸준히 오라클을 먹으면서 남는 자원으로 가는 거죠. 보통 서포터는 오라클을 자주 가는데 네. 이 레오나는 탱이 없으면 스킬 활용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 사실은 레오나가 한타 때 스턴을 몇 개를 넣느냐 살아서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챔프들은 알리 같은 경우에 쿵카하고 끝인데 레오나는 스킬이 계속 돌아요. 이걸 쓰면 그렇죠. 저게 오고 저걸 쓰면 이거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알리스타는 그냥 기본적으로 몸이 되고 그리고 뭐 잔나라지 소나 이건 약간 뒤쪽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전면에 나서는 이런 서포터 레오나 역할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알리는 어차피 궁이 있고 네. 자 이제 슬슬 한타를 해도 이제 전혀 불리한 게 없는 네. 상대는 약간 피하고 있는 게 지금 카직스의 수호천사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이스의 포킹이 아프죠 이제. 포크 한번 쳐보고 아 장인어른 경기 내용 정말 좋은데요. 네 오라클 끝났습니다 이제. 네. 조금 아쉽네요. 몇 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수호천사 왔죠 카직스 지금 돌아왔어요? 역시 에니비아가 아 수성전의 여왕 에니비아. 카직스가 한 번 더 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직스가 지금 수호초사가 있고 제이스 역시 수호초사가 있어요. 아 이거 그리고 옆에서 한번 졸고 계시고요. 네 어? 계셨어요? 예 안 졸았습니다. 아 자르반이 오라클. 아 이럴 땐 사실은 세주안이도 오라클 좀 먹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 정글이 한번 먹어줘도 돼요. 너무 서프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탑라인 탑 보시 좋아서 바론 잘리지 않으면 바론 트라이도 되는데 이게 빨리 뭉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상대 정글은 탑텐을 빠졌어요. 와. 아 이거는. 아이고 그래도 딜러라인 딜러라인 잘하고 있어요. 딜러라인 잘하고 있어요. 카직스 소전도 빼고 제스 소전 했어요. 아이고 이번 한타 완전히 패배 완전 망했어요. 잘못 싸움 상대 설계? 오 진짜 세다. 잘했는데 그래도 라인이 좋아서 상대방이 바론을 못 먹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리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바론 가자고 상대 간다. 근데 뭐 이게 뭐 레오나의 무리한 오더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바론은 트라이 하진 않았어요. 가는 길에 순간적으로 싸워킨 거거든요. 그렇죠. 바론 가네요. 낚시 한번 걸고 상대 빠지니까 갈 것 같아요 그냥. 아 이거는 먹혔네. 네. 차라리 그냥 미드를 아리는 푸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텀이라든지 이거 가봤자 뭐 할 게 없어요. 여기에 와드 없을 리가 없거든요 아리. 네 빠졌어요. 이미 다 먹고 빠졌어요. 네 차라리 미드를 그냥 정리 한번 해주는 게 더 나을 판단이.
쓸 뻔했네요. 네. 아니요, 지금 솔킬을 한번 노린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데 보니까 아리가 네. 바로 먹고 빠지는 거. 근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빠질 리가 없죠. 아, 근데 확실히 이제까지의 승리는 약간 잔승리였다면 상대방의 이번 승리가 좀 아파요. 바론까지 주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승산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40%. 아, 조금 기울었네요. 우리 약간. 이제 카직스도 오라클을 반해.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카직스가 풀템이 나왔겠죠? 네. 네. 저 파랑이 좋은 점이 있어요. 싸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풀템이 항상 보면은 파랑 템트리들은. 동화뱀도 싼 편이죠. 코어템 중에서는. 네. 무라마나 역시 뭐 그렇게 비싼 편 아니고요. 라위도 마찬가지고요. 어 물렸어요. 어. 와 님이 안 됐네. 아. 이랬나? 아 약간 서로 오더 실수. 빠져야죠 이거 다 망하는 그림. 레오나가 뒤에서! 레오나가 뒤에서! 레오나 들어갔어요. 차라리 훈련주 도망가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꾸? 알이 잡혔고요. 이거 억제기 주네요. 억제기만 주면 다행이죠. 아... 궁이 좀 아쉽네. 아 이건 궁도 궁인데 사실 너무 오픈된 장면에서 귀한타긴 했어요. 물리는 게 약간 잘못이긴 한데 물리는 이후에 대처를 일단 최대한 해봤는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팀원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준비가 안 됐었네요. 사과 건 사과하고요. 뭐 본라인 아, 탑라인도 좋네요. 알아서 미니언이 부셔주고 있고 2차 타워까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잔나님이랑 저랑 CS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먹은 편이죠 서포트들이. 어 시간이 50분인가요? 벌써 어 그러네요. 어 50분이에요 벌써.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라클이 또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바텀 한번 정리하고 오라클 조금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면 좋겠네요. 오라클 값만 먹을게요 라고 안 하고 먹어도 되나? 네. 어차피 제이스가 저보다 많이 먹거든. 제이스 풀템일 거예요 아마. 제이스도 슬슬 소울까지 나왔으면. 역시 풀템. 10원 남았어요. 10원. 이제 400원. 오라클. 오라클. 결국에는 상대가 만들었던 그런 시야 플레이, 끊어먹는 플레이를 레오나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레오나거든요. 잔나 방어력이 레오나보다 높네요. 아 그 정도로 잔나가 지금 군단의 방패 이후에 가고 있는 템트리가 푸아인가요? 뭐 란두인인가요? 어찌됐든 파수꾼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한탈 해야 되는데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아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어차피 시간은 50분까지 됐기 때문에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마지막 한타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오 솔킬 땄어요. 기회예요. 슈렉 했어요. 슈렉 켰어요. 정광이거 억자 폭파에 맞췄어요. 정광이거 잡았어요.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간다.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탈진 대박. 순간 탈진 대박. 다 물렸어요. 다 물렸어요. 탈진 대박. 둘이 살았어요.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아리 온다. 아리 와요. 끝났어요. 마라시고 왔어요. 템 사고 왔어요. 풀템이에요. 야 방금 탈진 정확히 카직스한테. 네. 사실 아리가 탑에서 이지를 솔킬 딴 거랑 미드는 관련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신호가 켜지자마자 슈렐리아 바로 슈렐 켜주면서 물어 국전 폭발 잡고 카직스가 뒤에서 물었는데 그 탈진. 와 기가 막히게 막히네요. 그리고 탈진 또 대단했지만 트리가 그 스킬을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끝까지. 네, 점프도 정말 잘 뛰었고 와 한순간에 잔나가 계좌폭으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이미 시간대가 50분이라 남은 시간이 넉넉해요. 그렇죠. 죽고 나서 나오려면 1분이에요. 네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와 레오나 아리의 솔킬이 신호탄이었다면
레오나의 슈렐리아가 경기를 만들었어요. 예. 역시 잔나님이 힘드네요. 확실히 좀 힘든 게임이었는데 아리가 중간중간에 약간 혼자 끊기면서 네. 의문사 당하면서 약간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장인도 한번 실수를 했었어요. 중간에 귀환 사다가 물리고 근데 그걸 극복해냈어요. 이거 아리가 이지를 잡는 그 순간 갑자기 슈렐리아 딱 켜면서 이거 한타다. 사실 미드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그렇죠. 무슨 신호가 된 것처럼. 근데 그 신호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빠져든다고 느꼈어요. 네. 본능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잔나랑 레오나 누가 이긴 건가 이번 판? 호각? 둘 다 잘했어요. 레오나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레오나의 승리를 점쳐줍니다. 게임은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네. 이겼다고 할게요. 저는 게임에 이기면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해요. 레오나의 승리다. 그럼요. 네. 근데 솔직히 잔나 장인어른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비를 네. 보여줬어요. 다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길 때가 있으면 또 질 때도 있고 그렇죠. 이분이 이기면 또 저분이 이기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그러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경기 굉장히 눈이 호강하는 경기. 마지막 한타는 정말 좋았네요. 이거 한 번 던지긴 했는데 지금 내리 두 경기를 거의 캐리급으로 지금 서포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승급전 가겠어요. 이거 이기면 승급전이면 네. 다시 다이아리 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더이는 3부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다 이기나요? 설마? 깔끔하게 KDA도 다 비슷해요. 그렇죠. 과연 마지막 경기까지 그렇게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